And you 젖은 바람은 이제 희미해진 옛 추억 어느 거리로 날 데리고 가네. 향기로운 우리의 얘기로 흠뻑 젖은 세상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환호와 함께 하니까 네, 너무 행복합니다. 막 정말 소리도 지르고 싶으시고 막 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소리를 좀 지르시면 곤란합니다. 대신 그 열정을 눈빛과 박수로 함께 해주십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방법을 찾아서 서로 만나고 또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래서 뭐 이게 방송을 못하고 막 여러 번 만나질 못해서 요즘은 그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 목이 말라 막 2시간, 3시간씩 네. 30곡씩 막 부릅니다. 예. 네. 박학기 TV로 오시면 예.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뭐 사실 지금 자리 좌석 이렇게 띄어서 앉았잖아요. 예. 그러나 이 자리도 얼마나 우리가 그리웠던 자리입니까? 소중한 것은 옆에 있을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늘 노래하고 뭐 함께 해왔던 그 순간들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됐고요. 이 한순간 한순간에 뭐랄까 아껴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무대 전에도 저희 출연진끼리도 너무너무 설레하고 예,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수다도 많이 떨리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그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가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노래, 제가 1989년도 제 1집 음반에 예, 있었던 푸릇푸릇하던 시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지금도 푸릇푸릇하죠? 예. 네.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주 오랫동안 남을 그런 좋은 향기로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들려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저는 이 노래가 행복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뭐 아무래도 음악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노래가 있고 또 만든 곡들도 여러 가지 의미와 계기로 만들게 되고 합니다만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는 제일 이 노래가 행복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래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저도 아이들의 그 순간을 남기고 싶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화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이 소리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겪었던 그 있었던 그대로의 이야기들을 가사로 같이 만들었고요. 특히 중간에 이제 막 애들이 하는 부분은 아빠와 함께 갔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기억들. 물론 원래 처음에는 뭐 여기 무슨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막 이런 거 있는데 원래는 닌텐도 게임도 있었습니다. 예. 그 게임기를 사실 그렇게 좋아했는데 마침 이 노래를 발표할 때쯤에 반응 감정이 워낙 안 좋아서 저는 늘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안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오늘 뺐습니다. 양국의 참 관계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바로 비타민인데요. 제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 달라져서 다시는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남겨놨다는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공연할 때마다 애를 먹습니다. 이제 애들이 커서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더라도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션 멤버 중에서 하는데 세션 멤버들도 이 노래 시킬까봐 멤버를 세션을 피하는 일도 자꾸 생기고 해서 오늘 특별하게 고민하다가 오늘 제 딸 역할을 해줄 소녀를 찾아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이를 찾았습니다. 오늘 저의 딸이 돼서 이 비타민을 정말 더 비타민스럽게 만들어줄 조혜원 양을 소개합니다. 혜원이 어서 와. 어서 오세요. 이쁘죠? 다섯 살이에요. 아유, 우리 저 승현이 정현이 다섯 살 때가 생각이 나요. 전 늘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막 네 살 다섯 살 때 막 데리고 다니니까 야 평생 효도의 80%는 젖대한다. 너도 젖대지 그 후에 뭐 효도한 거 없다 그러셨는데 아 요때만큼 이쁠 때가 있나 싶어요. 너무 귀엽죠?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응? 자, 혜원이 노래 이쁘게 잘해줄 거죠? 그럼 오늘의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비타민 조혜원 양과 함께 비타민 드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리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긁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시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남들 눈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시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시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시 너무 이쁘게 정말 여러분께 비타민을 마구 뿌려준 우리 조혜원 양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기운이 확 나시죠? 정말 우리 삶의 비타민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노래를 참 많이 해봤지만 아, 특히 그 중간에 나는 나대로 한다. 그 이 주관적인 그 박자. 예? 더 좋았어요. 그죠? 아유, 네. 부르는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는요. 제 노래 중에서 이제 비교적 예, 최근 노래입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요즘 워낙 곡들을 자주 발표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자주 발표하진 않으니까. 이 노래는 4월 달에 만들었어요. 4월인데 첫눈이 오는 것 같았던 4월이었습니다. 대학로에 마로니에 공원을 갔어요. 그때 이제 학전에 이제 김민기 선배님하고 저는 이렇게 뭐 함께 회의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갔다가 낮이었어요. 뭐 밤도 아니고 낮이고 게다가 이렇게 뭐 비가 온다거나 우울한 날도 아니고 너무 맑고 화창하고 공기도 좋은 그런 날이에요. 누가 봐도 행복한 날이죠. 그리고 뭐 그닥 그날 뭐 나쁜 일도 없었고요. 뭐 특별하게 집에서 아내한테 혼난 일도 없고 예, 그런 평범한 날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이렇게 차 한 잔 테이크아웃 돼서 너무 햇볕도 좋고 햇살도 좋고 해서 앉아있는데 그 큰 벚꽃나무 밑에서 바람이 이렇게 하면 싹 부는데 파란 하늘에 벚꽃이 정말 첫눈처럼 우리가 쏟아지듯이 내리는데 그런 날 가슴이 뭐 목 한 덩이가 툭 떨어질 때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뭐 거기서 뭐 가사를 쓴다 한 건 아니지만 흥얼흥얼 이렇게 몇 마디를 적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랑하고 그들과 또 헤어지게도 되고 그 중에는 뭐 연인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날 수 있지만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어쨌든 추억이란 건요 아픈 추억도 지나고 나면 그 아픔보다는 좋았던 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래요. 좋았던 기억은 더 좋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아팠던 자리도 지나고 나면 거기서 꽃이 핀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날 내가 그저 적어갔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아직 살아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에 아직 내가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십시오. 아직 내 가슴속엔 네가 살아라는 곡입니다. 기억하고 있을까 함께 걸었던 이 길을 바람에 첫눈처럼 날리던 꽃잎 작은 이슬의 설레임 참 많이 좋아해 내 맘 알고 있었을까 밤새 쓰고 지우고 구겨진 편지 끝내줘 하지 못한 말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에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하얗던 그 미소는 지금도 그대로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직 내 가슴 속에 네가 살아 널 배워나 그 자리에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어느새 그 추억은 꽃으로 피어 너의 향기를 전하네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진 않은지 너의 기억 속엔 아직 내가 있는지 눈꽃처럼
그린다. 다시 너를 불러본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일찍 왔어요. 전 2시 한 반쯤에 왔습니다. 와서 공연 시간까지 제법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친구분들이 오시면 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제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어머님 친구분들이 오십니다. 중학교 동창 이런 분들이 오셔요. 그럼 그때 꼭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 얘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니? 전 그때 참 의아했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중학교 때도 저랬단 말인가. 나이가 들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너무 반가운 친구들, 앞에 노래했던 우리 조규찬 씨는 특히 저 공연도 참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조규찬 씨, 뭐 동물원, 김현철 씨, 많은 분들, 또 우리 세션 분들 예.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 공연을 기다리는 그 시간 마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연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제 데뷔곡입니다. 다운타운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시절 그 시인과 전장 하덕규 선배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조동진 선배님이나 들국화의 최성원 선배님 이런 분들이 제가 클럽 다운타운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너도 노래 한번 해볼래 하면서 저를 끼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전시회라는 음반을 88년도 11월 달에 녹음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이제 저도 뭐 곡도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고 했는데 최성원 선배님이 웬 미소년 하나를 소개해 주더군요. 야, 얘 한번 만나서 노래 한번 들어볼래 했는데 그때 막 재수생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제 표현으로는 기름병에서 꺼낸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바로 김현철이라는 친구였죠. 예. 근데 고등학교 때 만들었다고 들려진 노래가 저를 숨을 못 쉬게 만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래를 다 퇴쳐놓고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다 해서 이 친구와 저는 같이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 친구는 작곡가로 저는 가수로. 그래서 11월 달 비 오는 날 마장동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녹음하고 그게 제가 가수로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것은 그때 출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됐던 인연과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자라왔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듯이 오늘 또 하루가 또 언젠가 추억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는 예. 제가 그 유치하지만 제 책상 위에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 자라는 만큼 손톱 자라는 만큼 좀 더러운 얘기지만 그만큼씩만 자라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어제보다 머리카락만큼 손톱 자라는 것만큼 나아진 여러분과 또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시간에는 이 곡이 끝곡입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다음번에 만나볼 때 더 자라서 만나겠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내리게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리네. 회색빛 가을이 위에 우울한 하늘이 내려오네. 그대의 촉촉한 눈빛처럼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긴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헤매어 다니듯 그렇게 나는 모두 잊으려고 이 빗물에 씻어내리려 걷고 또 걸어봐도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김현철입니다. 내 마른 잎새 위에 쓸쓸한 오후가 내려오네. 그대의 어설픈 얘기처럼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긴 잠에서 깨어나 한참을 감사합니다.